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철물박사 TV의 철물 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. 오늘은 이제 습기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물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이 멀티탭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이 멀티탭을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일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뭐 예를 들면은 욕실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뭐 부득이하게 멀티탭을 사용할 일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.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실외에서 멀티탭을 사용할 일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이 멀티탭을 사용하다 보면은 뭐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비가 온다거나 뭐 물이 떨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끼가 차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사용을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습기나 빗물에 노출이 돼도 멀티탭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방법인데요. 멀티탭 방수 커버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기성품으로 나오는 제품이고요. 사이즈는 이렇게 소자, 대자, 특대 사이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. 소자랑 대자 사이즈는 IP44 방수 방진을 지원을 하고요. 특대 사이즈는 IP54 방수 방진이 지원됩니다.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내용이 좀 너무 길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생활 방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자, 먼저 소자 멀티탭 방수 커버인데요. 뚜껑을 여는 거는 네 방향에 있는 고정 핀 같은 거 펼쳐주고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플러그랑 콘센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소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멀티탭은 넣기가 힘들어요.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일자 플러그하고 일자 콘센트만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대 사이즈 제품인데요. 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. 네 기둥에 있는 고정 핀을 들어주시고 내부에다가 플러그 넣어서 코드 꼽아갖고 방수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. 대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한 사이즈로 보면은 3구 멀티탭까지는 여유있게 들어가고요. 멀티탭 사이즈에 따라서 4구짜리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거의 한 2구나 3구짜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꽂고 전선을 고정할 수 있는 클릭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고정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이렇게 방수가 된 상태로 멀티탭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전선이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 건데 전선을 잡아주는 부분이 고무로 처리가 돼 있어서 어지간한 물줄기 같은 거는 통과가 안 되게 잘 밀폐가 되게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다시 열어서 잠깐 살펴보면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뚜껑하고 이 밑에 고무 패킹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아예 물에 담그는 것만 아니면은 일반적인 생활 방수 기능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 특대 사이즈인데요. 특대 사이즈는 약간 락앤락 통 비슷한 방식으로 뚜껑을 열고 닫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빼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제 멀티탭을 담을 수 있는 공간하고 전선을 정리하는 케이블 타이하고 찍찍이 테이프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전선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군데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멀티탭을 집어넣고 자, 한쪽 구멍은 멀티탭 전원 공급을 하는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총 다섯 개의 전선을 꽂을 수 있는 자리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탭 사이즈만 맞다면은 이제 5구짜리는 살짝 좀 빡빡하긴 한데 좀 5구짜리 멀티탭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 여유 있게 4구 멀티탭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는 방수 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 꽂아주시고 전선이 나갈 수 있게 이 구멍에다가 제대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시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시면은 좀 여러 가지의 전기기구를 한 번에 연결을 해놓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제품의 모양이랑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요 대자 사이드에 이제 멀티탭이랑 이제 플러그 꽂아갖고 물을 뿌려서 방수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이 대자 다시 열어서 멀티탭을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한번 물을 뿌려볼게요. 네, 이렇게 뭐 위쪽이랑 옆쪽으로 좀 사방 군데에서 물을 좀 뿌려봤습니다. 자, 일단은 겉에 묻어있는 물은 다 닦아내고요. 자, 이제 방수 커버를 열어서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어 갔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면 되겠죠.
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뚜껑 여는데 물이 어느 정도 스며든 게 보이는데 안쪽으로는 물이 전혀 침투를 못했고요. 고무 패킹 전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이 고무 패킹을 넘어서까지는 물이 스며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이제 기성품으로 나오는 멀티탭 방수 커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하고 어느 정도 방수 능력을 갖고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. 이번에는 이 페트병을 갖고 멀티탭 방수 커버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페트병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따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페트병을 입구서부터 쭉 끝까지 일자로 달라서 틈을 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멀티탭에다가 플러그를 꽂은 이 상태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. 페트병을 자른 틈에다가 세팅된 멀티탭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 전선이 입구 쪽을 향해서 나올 수 있게 전선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. 그 다음에 이 박스 테이프를 갖고 갈라진 틈 부분을 메꿔주세요. 자, 이제 이 주둥이 부분, 이 전선이 지나가는 이 부분만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이 절연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면은 좀 더 꼼꼼하게 마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입구 부분부터 테이프를 꼼꼼하게 돌려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시면은 습기가만큼 물이 떨어지는 뭐 욕실, 화장실, 물이 많이 떨어지는 어시장 같은 데도 있겠죠. 그런 데서 사용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멀티탭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. 이 멀티탭 방수 커버를 기성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페트병 갖고 직접 이렇게 제작하는 방식은 따로 돈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쉽게 멀티탭 방수 커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.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안에 있는 코드, 그러니까 플러그를 뭐 뺐다 꼈다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끼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오랫동안 사용할 곳에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. 혹시라도 이제 캠핑 같은 데 가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거의 뭐 요거는 한번 쓰고 뭐 해체해서 버리는 일회용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비가 오는 실외에서 멀티탭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성품을 사용한 방법하고 직접 만들어 쓰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. 부득이한 사정으로 습기가 많은 환경이나 아니면은 비가 오는 실외에서 이 멀티탭을 꼭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한 번씩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